마, 죽지 마. 야, 이거 피해자. 이름 바로 로데오 스탠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방종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방종이 되냐. 오늘 제가 이 비밀 동물을 찾아내면은 방종이 됩니다. 바로 디아 버팔로. 예. 이걸로 700m 가면 디아 버팔로라는 비밀 동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야, 너무 쉽게 뛰겠는데? 벌써 600인데? 야, 이거 벌써 뛰는 거 아니야? 방종 5분 만에 하겠는데? 안 나오는데요? 뭐야, 왜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야! 800이다? 아니, 안 나오잖아. 뭐야, 왜 이래? 잠깐만. 아니, 700m 가면은 공약에 분명히 그렇게 써있으세요. 700m를 가면, 아! 일단 좀 해보죠. 오늘 디아보팔로 잡을 때까지 방종 안 합니다. 현김의 디아블로, 디아 파블로 잡기. 아, 이거 진짜 그 구름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흥미로워요. 아닌데 이거 분명히 하나로 700m 가면 그게 뭐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아까 1000m 갔는데 왜 안 되지? 진짜 1000m 안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제 폰으로 했을 때는 이거라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한번 700m 보자. 그게 맞는 것 같아. 프로스트부터로 좋습니다. 다 영어긴 한데. 오우! 점프! 점프 좋아요. 그러니까 램이네요. 오케이. 여기서 조이드. 가보자. 오, 뭐야! 왜 그래? 어? 야! 그럼. 아, 내 눈. 아, 뭐야. 여러분, 못 본 걸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자. 현재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니, 야 이거 생각보다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좋아요. 무빙 좋았다. 순발력 가득하고 좋아요. 아,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 더 편하네. 아이패드로 하니까 빡세요. 엄청 빡센데. 좋아. 일단 간다. 자, 가자. 900m. 아니, 기본적으로 1000m는 가야 되냐. 이거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막 1000m도 가더라고. 자, 얼음말이라도 좀 타줘. 아, 뉴. 얘 탈 수가 없다. 나가다. 가시다. 지브라가 엄청 빨라요. 잠깐만! 여러분, 진지하게 합시다. 진지해, 왕진지. 일단은 천천히 해봅시다. 이거 어렵구만. 역시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어려워. 만 미터 간 사람들 어떻게 간 거지? 굉장하다. 일단은 700m 그냥 하나로 가기 전에 일단 좀 쭉쭉 가봅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디아버펄로 잡는 것보다. 디아버펄로 잡으면 짠! 방송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설마 오늘 여기 갇혀있니? 나 방종 못하니? 가자. 따그닥. 자, 갑니다. 아, 오늘 방종도 해야 클래식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자, 일단 달립니다. 따그닥. 좋아. 가자. 갑니다. 왔다 갔다 와리가리. 좋구요. 지그재그. 자, 왼쪽. 아, 관목 막 업데이트 막 되고 있는데. 오! 좋아. 자, 지그재그. 자, 일단 1000m. 아, 여기는 맨날 왔었어요. 폰으로 할 때는 되게 쉬웠는데, 아이패드로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 짠! 좋아요. 얼른말 빠르죠. 스피드 빠르고. 자, 천천히 가자. 아, 잠깐만! 자, 이제 700m 한번 가보도록 하죠. 700m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할 수 있어. 아! 아니, 이거 좀 패치 좀. 화나. 아, 이거 나오자마자 죽는 거. 이게 제일 화나네요.
자, 700m 가보겠습니다. 이걸로 막 지구제 날뛰는데 따그닥 좋아 점 700m 300. 자, 400m 돌파. 400m 돌파. 자, 500m 가고 있습니다. 오, 조심해야 돼. 오, 좋아 이거 600m 나올 때 됐는데. 자, 700m. 야, 700m 됐잖아. 저기 나왔다. 아!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아! 바로 앞에 있었는데. 다시 가자. 나오긴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죠? 뉴 하고 떴어. 자, 700m. 아! 부들부들. 간다. 여러분들, 이게 나오네요. 이제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700m. 오늘 디아버팔로 잡으면, 깔끔하게, 일단은 첫 시작, 괜찮았다. 아! 아, 미치겠어! 아, 이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네. 쩝쩝. 그렇지. 또. 간다. 아, 자, 할 수 있어요. 그래. 죽지 마. 야, 이거 피하자! 아, 내 손. 야. 잘하라고, 알았어? 알았지? 좋아, 간다. 자, 갑시다, 여러분들. 700m. 어렵지 않아요. 뭐, 그거 많은 것도 아니고 700m인데. 아무리 점프를 깨똥똥 뛴다고 해도 700m 갈 수 있다. 하나, 둘. 그렇지. 운동한다 치고.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나, 둘. 오. 야. 오. 죽지 마. 아, 또 앞에 보였는데. 아, 이거 금방 깬다며요. 공략 쓴 사람 누구야? 아, 미치겠네. 엄청 어려운데. 아니, 공략에 초보자도 깰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김에, 아, 이거까지 해가지고 딱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이거 점프하는 게 장난 아니야. 아, 자꾸 눈 보이고 막 죽으니까 화가 난다. 자, 500m 돌파. 이렇게 점. 좋아. 600, 700. 어, 보여. 어! 아싸! 오, 예. 야. 좋아. 간다. 그렇지. 간다. 짠. 오, 예. 자, 여러분들, 디아버팔로 오늘 첫 시작과 함께, 아, 알려드립니다. 슝슝슝 잡았어요. 짜잔. N. 자, 이렇게 해서 첫 비밀 동물. 굉장히 쉽다는 난이도 하의 비밀 동물 N과 함께하는 로데오 스탬피드였습니다. 점. 일단은 갈 때까지 간다. 자, 가자. 자, 이리야. 자, 일단은 최고 돌파. 자, 1600. 자, 갑니다. 1700. 아하. 아, 조금 몸 풀린 것 같아. 어? 뉴. 그렇지. 야, 너도 너까지. 그렇지. 넌 뭐냐? 좋아. 얼떨결에 잡았어. 히피코끼리. 얜 뭐지? 오, 알록달록해. 자, 여러분들, 원 플러스 원 덤으로 히피코끼리까지. 야, 뭐야 얘. 살려줘. 그렇지. 좋아. 죽지 마. 그래. 방송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가자. 가자. 고. 차. 자, 이렇게 해서 2600m 오늘 처음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비밀 동물을 잡았습니다. 비밀 동물은 이제 700에서 750m를 가만히 가면은 된다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의 로데오 스탬피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로데오 스탬피드도 많이 할 거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는 클래시 로얄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